안녕하십니까. 청소한 유튜브 황금빗자루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유리창 청소 교육에 대한 현장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머리를 오늘 이제 교육받으러 오신 사장님과 함께 유리창 청소를 한번 해보고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교육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글라스킹 세제를 가지고 유리창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키즈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스키즈가 좌우 앞 뒤로 움직이니까 요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해서 요거를 익혀야 됩니다. 요거를 요렇게 요거를 먼저 연습을 하고 나서 한 단계 한번 레벨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살. 적성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여기서 갈 때 좀 더 꺾어주고.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살짝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짝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스키즈가 꺾여 있는 거를 잘 봐야 돼요. 올라와서 쭉 가줍니다. 상태로 쭉 내려주면서 이렇게 바뀌게, 이렇게 모서리까지 정확하게 잘 와줘야 돼요. 쭉 와서 똑같이 모서리 찍어주고 이 방향 가서 이렇게 찍어주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해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여기서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극단적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죠? 얘가, 그죠? 근데 얘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얘를 닦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어깨에 무리 없이 그냥. 그래서 이 장비를 쓰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됐죠? 나 찾았어. 왜 그런지 찾았어. 예. 그치? 아니, 오히려 지금 밑에가 더 자연스럽네. 그치?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건데, 뭐냐면, 여기 사람이 내려갈 때 있잖아, 이렇게. 네. 나는 이렇게 내려간다고. 응?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야. 근데 사장님은 각도가 서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서서 내려오니까 얘가 조금만 틀어져도, 각도를 더 틀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각도를 더 틀어서. 난 항상 요 패턴을 그리면서 시작을 하거든. 약간 요 누운 팔자. 네.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막 내가 막 한 3, 4시간 연습하다 보니까 요 패턴에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나는. 이게 이제 습관화가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자루 자루 빗자루 자루 황금 빗자루 대한민국 대표 청소 황금 빗자루. 인터넷 유튜브에서 황금 빗자루를 검색해보세요.